안녕하세요,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 여기가 달서구 구마로입니다. 건너편 아파트는 구축 아파트죠. 그린맨션이고요. 약 2000세대가 조금 넘는 아파트가 바로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길 건너편에 성당동 쪽에도 여기는 아파트가 약 6000세대가 가까이 있죠. 롯데캐슬, 성당 레미안, 더샵 등등 아파트가 이 건너편 쪽으로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오늘 매물은 제가 수성구 영상 촬영을 갔다가 날씨도 덥고 촬영하는데 건물 수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돈이면은 수익이 잘 나오는 건물을 촬영을 하자 싶어서 수성구 영상 촬영 접고 지금 이렇게 성당동으로 나왔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이 대구의 부동산 쪽에 자료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촬영을 했던 건물인데요. 그때는 제가 건물 외관과 이를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대략적으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까 싶어서 이 도로변부터 촬영에 나왔습니다. 우선 건물을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아파트는 여기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이 롯데캐슬도 1단지, 2단지 두 개 단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두 개 단지 합하면 약 1000세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롯데캐슬 뒤편으로 레미안과 더샵과 코오롱 하늘채와 이렇게 아파트가 쭉 밀집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이 있는 쪽은 주거지 이제 주택 단지가 있는 라인이에요. 제가 진입하고 있는 이 도로는 10m 도로입니다. 이 10m 이런 골목길에서는 가장 넓은 도로죠.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1층에는 전부 다 상업 시설들이 입점이 되어 있는 상가주택이 많이 모여 있는 쪽이고요.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좌측에 있는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은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건물이 끝이 없죠. 아우, 저기가 끝입니다. 건물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이 건물은 쉽게 설명드려서 두 채가 한 동으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건물 들여간 돈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는 건물이에요. 건물 단조를 보시면 코너 부분과 그리고 건물 10m 도로 부분과 이 단조, 이 철제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자,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는 내용의 건물인데요. 신경을 썼고 안 썼고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주인실에 보시면 흔히 막 지었는 집과는 확실히 다른 내용의 건물인데요. 주인실에 제가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1층은 여기 미용실 하나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미용실도 지금 손님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요. 옆쪽에 여기 차단기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주차 가능합니다. 여기는 대부분 여기 상가 손님들이 주차를 쉽게 하실 것 같아요. 주차는 이쪽 차단기에서는 3대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은 코너변 건물인데요. 6m 쪽에서도 차량이 진입 가능합니다. 6m 쪽에 진입하면 이쪽으로는 양방향 주차 가능하고요. 제가 서 있는 기준에서 좌측으로는 하나, 둘, 셋, 4대 경차자리까지 해서 5대 주차 가능하고요. 우측으로는 하나, 둘, 셋, 넷, 5대 그리고 뒤쪽으로 겹주차 방식으로 2대에서 7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는 총 14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건물명은 성당 RMVD빌입니다. RMVD 여기 보면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라고 간판이 쓰여져 있죠. 이게 건물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건축물 준공 표지판입니다. 다가구와 이제 오피스텔로 근생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2022년 시작을 해서 2023년 공사가 1년 공사가 되었습니다. 내진 능력까지 갖춰진 건물이고요. 그리고 건축물은 아주 탄탄하게 1년 공사했다고 보면 건축물은 어떤 건물보다는 확실히 탄탄하게 지었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
자, 건물 내부로 들어왔고요. 내부 들어오면 일단 CCTV는 중간에 하나, 총 13개 채널로 CCTV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일 위에 주인 세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인 세대는 이제 5층에 위치해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12인승 시공이 되어 있고요. 내부 엘리베이터 색감도 샴페인 골드 색감의 조명 등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하고 있는 엘리베이터이며, 엘리베이터 내부에도 CCTV는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5층 내리면 이 복도는 전부 다 이렇게 롱브릭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층 이제 옥상이죠. 옥상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502호 투룸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501호 여기 주인 세대인데요. 이거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주인 세대입니다. 주인 세대 들어서면 신발장은 전부 다 한샘 정품 시공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앉아서 신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하실 때 옷 매무소 확인하기도 좋게 이렇게 거울로 마감을 해 두셨고요. 그리고 거실은 이렇게 자동 중문입니다. 자동 문으로 중문이 마련되어 있고, 바닥은 전체 헤링본 스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현관 들어오면 좌측과 우측 공간이 이렇게 나뉩니다. 먼저 우측 공간은 거실로 공간이 되어 있고요. 방향은 정남향을 하고 있는 거실입니다. 집의 전체적인 인테리어 컨셉은 웨이즈 스코팅 컨셉으로 전체적인 컨셉을 잡았고요. 그리고 전체 바닥면 제외하고 벽체와 천장은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주인 세대입니다. 거실의 천장에는 이렇게 실링팬도 시공을 해두셨고요. 다운라이트와 조도를 맞춰두고 벽등으로 내부 포인트를 주셨고요. 천장형 에어컨까지 시공이 되어서 아주 깔끔한 주인 세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한쪽 벽에도 이렇게 전부 다 웨인스코팅 문양으로 마감을 해두셨고요. 그리고 거실 창과 마주하는 쪽에는 거실 장이 가득 메워지고 있어요. 한쪽 벽면은 장으로 다 채워져 있고, 지금 우측 장에는 조명이, 그리고 좌측 장에는 조명이 없는데 여기 터치를 누르면 이렇게 조명이 들어옵니다. 조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조명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런 점부터 거실만 봐도 제가 건물 외관 촬영하면서 말씀드린 주인분의 꼼꼼함, 주인분이 신경 썼는 부분이 나타난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 복도를 지나면 안쪽에 주인 세대, 그리고 이 공간은 이제 사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급스러움과 주방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춘 주방이 바로 이 주방 아닐까 싶은데요. 아일랜드 식탁도 상당히 넓은 아일랜드 식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바테이블식으로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테이블과 의자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폭 싱크대와 수전도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표현하는 수전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등 기본 시스템 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주방직기 등이 들어와도 충분히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주방 수납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거실 주방장의 싱크장, 이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쪽에는 고급스러운 이제 진열대 같은 느낌으로 이 장을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요즘 접시류라든지 주방 집기 등도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딱 보관하기 좋도록 되어 있고요. 아니, 와인잔 등도 보관하기 좋도록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서랍장 밑에도 전부 다 고무판이 다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잔등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판 등이 다 꼼꼼하게 다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냉장고, 김치 냉장고, 냉동실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성당동 주인 세대입니다. 그리고 주방 동선을 생각해서 안쪽으로는 세탁실 겸 그리고 보조 주방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이닝룸 공간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손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커피 머신기라든지 포트 등을 놓을 수 있도록 상부장은 제외하고
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쪽 공간도 자칫 답답할 수 있음을 다이닝룸에도 창을 빼놓고 그리고 천장형 에어컨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도 두 대, 주방에도 천장 에어컨이 두 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방 공간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쪽에도 팬트리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최대한 활용을 하였고요. 다이닝룸과 팬트리 공간까지 완벽하게 구비가 된 성당동 주인 세대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지가 넓다 보니까 이런 면적에서 이런 공간을 소화를 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싶고요. 이쪽에는 작은 방입니다. 첫 번째 이제 방으로 넘어왔는데 작은 방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쪽 방에도 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분은 이런 선반, 수납 공간 등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요.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현재 주인 세대를 보시면 물론 영상에서도 좋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와서 보시는 게 오늘 건물의 장점 등이 더욱 눈에 잘 들어오실 겁니다. 이쪽도 작은 방인데요. 안방이라고 착각이 되겠더라고요. 한쪽 벽을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다 막아두셨는데 현재는 여기는 작은 방으로 쓰실 수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천장 에어컨 여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에어컨만 지금 눈으로 보여진 게 6대입니다. 그리고 방에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지금처럼 더운 여름에 냉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주인분이 또 신경을 많이 썼는 부분이 욕실입니다. 욕실도 조족 세면대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샤워 부스도 이렇게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도 이렇게 선반을 쓸 수 있도록 샴푸 등을 보관하기 좋도록 되어 있고요. 디자인 유가 등을 사용해서 욕실의 깔끔함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그리고 욕실 장이라든지 거울이라든지 전체적인 느낌이 참 고급스러움을 표현을 해내고 있는 그런 내용의 욕실입니다. 자, 이렇게 방은 다 보여드렸고 이제 주인분이 거주하실 안방인데요. 안방도 놀라울 만한 공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안방 들어오시면 안방 창은 남쪽으로 향하고 있고 이쪽에도 커튼 박스에도 간접 등이 시공이 되고 있으며 천장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드레스룸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3연동 중문으로 공간을 분리를 시켜뒀고요. 그리고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화장대가, 넓은 화장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쪽에도 장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쪽 장은 열어보시면 긴 옷 등을 보관하실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불 등 보관하기 좋은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대 의자도 전체적인 느낌과 잘 어울리는 의자를 넣어 두셨네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손쉽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자주 입는 옷 등은 이렇게 시스템장에다가 걸어 두시라고 시스템장까지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으로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내욕실도 공용 화장실과 동일하게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바닥과 벽 타일을 동일한 제품을 써서 훨씬 깔끔한 욕실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 집은 정말 자랑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보면 볼수록 흠이 보이는 게 아니라 탐이 나는 그런 매물인데요.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7개, 투룸 9가구, 포룸 2개 주인 세대 총 20가구입니다. 10m, 6m 코너변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는 441제곱미터, 건물은 952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안산시 133.4평, 건물은 288평입니다. 건축 연도는 23년 3월 17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35억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대출은 15억에 임대 보증금 6억 9천만 원, 현재 인수 가격 13억 1천만 원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현재 대구에서 이 다가구 주택 쪽 수익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매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월 수익 1,170만 원, 이자 제외하고 445만 원 남는 건물입니다. 혹시나 이 세대, 이 주인 세대의 세주기 아깝다? 당연히 아깝습니다. 주인 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하면 현재 인수 가격 13억 6천만 원에 월 수익 970만 원, 이제 순수익 245만 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현재 이렇게 주인 세대 거주 그리고 주인 세대 임대 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복층 공간으로 되어 있는 주인 세대인데요. 복층 공간도 이 공간을 직접 목 작업으로 다
짜서 이 공간에 최적화되어 있는 복층 계단을 만드셨고요. 복층으로 올라오면 이 공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장이 다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는 복층 방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도록 난방도 그리고 냉방도 되는 복층 구조입니다. 이렇게 주인실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제가 건너 옥상으로 가서 옥상 주변 환경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할게요. 자, 건물 옥상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 시작하는 앞쪽에 그린 맨션 뒤쪽으로는 한양 수자인에서 이제 아파트 신축 중이고요. 올 12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그 뒤쪽으로는 서부정류장 앞에 태양 아너스 아파트 주성복합이 있고요. 그리고 대구 이랜드 타워가 바로 보이죠. 이랜드 타워도 지금 호텔을 만들겠다고 좀 추진 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구시와 뭐 허가 문제인 것 같은데 호텔도 들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시청은 계획이 되었는데 향후 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건물의 서쪽 방면으로는 대구에서 핫했던 죽본지구, 죽전내거리, 볼리내거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엄청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는 제가 한 6,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있다고 했죠. 바로 앞쪽이 더샵과 성당 레미안, 이편한 세상 등이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대단지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에 여기 성당 중학교와 초등학교도 건너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자녀 있으신 분들은 학교 보내기도 좋은 입지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아주 넓은 주인세대입니다. 식구수가 많으신 분들은 오늘 건물이 딱 제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인세대에는 태양광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에어컨도 태양광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쓰셔도 되는 건물이고요. 오늘 제가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돈이면은 월세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수성구 촬영을 접고 이쪽에 넘어왔고요. 오늘 건물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보시는 걸 더욱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